안녕하십니까. 영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드디어 이제 용익물권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 요 한 시간 동안, 지상권을 완전하게 정리할 거고요. 지상권의 시험 문제가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때에 따라서는 두 문제까지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되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지상권, 특히 법정 지상권 같은 부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계시는데, 어려울수록 깊이 있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것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고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다양하게 많은 범위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있는 핵심적인 것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요즘 날씨가 덥고 힘드니까 공부하기 어려울 텐데 좀 힘내시고 마지막 가을 시험까지 열심히 하신다면 충분히 모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상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지상권은 무슨 권리냐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라는 거죠.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는 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토지 사용권인데 목적에 제한이 있죠. 뭐냐면 건물, 수목,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권을 갖는다는 것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토지 사용권입니다. 그죠? 따라서 건물이 철거되고 없어지면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이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항상 가져가셔야 돼요. 일단 물권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죠. 대항력이 있겠죠. 따라서 지상권자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고요.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지문으로는 가끔 냅니다. 그 다음에 독립된 토지 사용권입니다. 따라서 부정성, 수반성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은 별개의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성, 수반성이 없기 때문에 첫째, 건물이 멸실됐다. 건물이 없어지면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이지 지상권은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지상권은 독립된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처분할 수 있고요. 담보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자유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고 양도 등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만약에 특약으로 배제하게 되면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도 있고요. 임대할 수도 있고 담보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런 자유롭게 양도 등을 할 수 있는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니까 특약으로도 금지시킬 수 없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이제 문제인데 이거를 잘 정리하셔야 되니까 원칙과 예외를 뒤바뀌어서 이해하시면은 이게 문제 풀 때 스텝이 꼬여가지고 함정에 넘어가시거든요. 어떻게 시작하시는 거냐면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따라서 지료를 지급하기라는 특약이 존재해야 비로소 지료를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2년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지상권자가 만약에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자는 소멸 청구 당하게 되고요. 소멸 청구 당하게 되면 지상권은 뭐 하게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첫째는 2년분이에요. 2년간이 아니라 2년분, 2년치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안 된 돈을 합산해 보니까 2년치가 되면 그때도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 소유자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전 소유자가 못 받은 돈과 현 소유자가 못 받은 돈을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자신이 못 받은 돈이 2년 치하지만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무상인 것이니까 그 제3자 지상권의 양수인에게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 없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더라도 무상이 원칙이니까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제3자에게 지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판례들이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여기서 시작을 하셔야 스텝이 꼬이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죠. 일단 존속기간에서 최장기간은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지상권의 최장기간은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구무한으로 그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최단기간을 보장합니다. 최단기간은 어떻게 보장이 되냐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최단기간이 보장이 돼요. 만약에 그 지상물이 견관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면 최소한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만약에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15년이 보장이 되고요. 건물과 수목이 아닌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5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0년, 15년, 5년은 최소한 보장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지상물의 종류를 정하긴 했는데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짜리 지상권이 되고요. 만약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도 정하지 않고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중간치기인 15년짜리 지상권이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이 소멸됐어요. 이것도 원칙과 예외를 반드시 구별하세요. 이거를 원칙과 예외를 구별하지 않고 뒤바꿔서 이해하시기 때문에 자꾸 문제 풀 때마다 교계를 갸우뚱하고 왜 민법 문제가 답이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생기거든요. 자, 일단 지상권이 소멸되면 원칙, 원상 회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상물이 존재하면 철거하고 원상 회복해서 돌려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을 까는 거예요. 따라서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수는 것이 아깝다면 지상권 설정자, 누구죠?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는 때려 부시느니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거 형성권이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는, 안 팔 이유도 없는 거죠.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누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못 팔겠다. 지상권자가 거부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상권의 소멸 사유는 대단히 다양하겠죠. 뭐 토지가 멸실될 수도 있고, 뭐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혼동으로 소멸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소멸 사유 중에 한 가지 사유,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만은 예외적으로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오히려 지상권자가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거부당하면은 이때는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것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지상권자가 지상을 매수로 청구하는 걸 자꾸 원칙으로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예외예요.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해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해야 돼요.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원상회복해야 돼요. 특히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청구당해서 소멸당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없고 원상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돼요. 만약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다 하더라도 바로 내 건물 사란 의미에서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아주 간단한 건데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서 이해하시니까 문제 풀 때마다 헷갈려 하시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지상권들입니다. 자, 구분지상권이죠. 자, 구분지상권은 뭔가요?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 설정하는 토지사용권,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해요.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첫째,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구분지상권의 목적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구분지상권이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지문이 나온다면 항상 수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셔야 돼. 지나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이외의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토지 소유자와 설정 계약을 하고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 이외의 권리, 뭐 또 다른 지상권자가 있거나 저당권자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구분 지상권이 설정이 되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 이외의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요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입니다. 이 분묘기지권은 최근에 변경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일단 분묘기지권은 뭐냐면 분묘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분묘기지권인 거죠. 다시 말하면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라면, 그것이 아니라 분묘, 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이고요. 이 분묘기지권은 대표적인 관습법상 물권인 거죠. 따라서 판례를 정리하는데,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러한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원인이 필요하다고 해요. 첫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쓰든지, 아니면 무단으로 쓴 경우에는 20년 지나게 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임야를 거래하면서 분묘가 있는데 그 분묘를 처리한다, 뭐 철거한다, 이장한다 같은 특약 없이 임야가 거래가 되면, 토지가 거래가 되면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분묘가 있는 토지가 경매가 되면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락을 받은 사람은 분묘의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분묘를 철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넷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어야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조심할 것은 취득시효 부분인데, 자, 20년 동안 남의 땅에다가 묘를 허락 없이 묘를 쓰면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한다는 말은 무단으로 묘를 쓰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죠. 못하니까 몇 년이 지나야죠? 20년이 지나야 취득시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묘를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두 번째, 자, 남의 땅에다 허락 없이 무단으로 묘를 쓰면 그 분묘가 있는 그 기지, 토지는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인 거예요. 자주점유가 아니고 무단이니까 타주점이죠. 따라서 20년이 지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시효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넷 중에 한 가지 원인이 있고요.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어떤 요건이냐? 봉분 및 시신이 존재하면 돼요. 따라서 봉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장을 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발생하지 않고요. 시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신이 없는 감의 경우에도 분묘기지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 능력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등기할 수도 없고 등기하지 않아도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묘기지권의 범위죠. 분묘 소유를 위하여 주변 공지로 확장이 된다. 봉분 밑바닥 땅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주변 공지까지 확장이 된다는 거, 넓어진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어떤 형태든 합장할 수가 없습니다. 합장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쌍분 형태든 단분 형태든 합장할 수 없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분묘기지권이 있더라도 새롭게 묘를 신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쌍분이든 단분이든 어떤 형태든 합장할 수가 없고요. 원칙적으로 무상인 겁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 판례가. 근데 다만 판례가 달라진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존속기간이 약정이 있으면 약정기간 동안 존속하는 거예요. 1년 약정했으면 1년, 6개월 약정했으면 6개월인 겁니다. 다만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수호하고 봉사는 계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최근에 우리 판례가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하더라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었다가 최근에 판례 변경을 했죠. 만약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다면 청구가 있은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정확하게요. 자, 과거에는 지료 줄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했어요. 취득시효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뭘 청구해요? 지료를 청구하면 언제부터요? 지료 청구 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례를 변경했어요. 자, 또 하나 더 말로 말씀을 드리면 요 임야 거래죠. 임야 거래로 토지와 분묘기지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때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언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냐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취득시효로 지료를 언제부터 줍니까? 소유자가 청구하면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주면 되고요. 임야 거래나 경매로 분묘기지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발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법정지상권을 정리할 거예요. 일단 이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암기하라는 판례도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최근에는 이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어렵게 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요건입니다.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일정한 사유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되면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다른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 불리는 그 법정지상권은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관습법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지 어차피 그것도 법정지상권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고 일단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 이게 큰 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정한 사유가 뭐냐면 첫째,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죠.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 등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고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다.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데, 그 다음에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요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된 경우를 특별히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차례 붙여볼게요. 자,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면 됩니다. 무허가든 미등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언제 건물이 존재하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느냐? 저당권 설정 시점.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있어야 되고, 저당권 설정할 때 토지의 건물의 소유자 같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저당권 설정 시 무허가든 미등기든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저당권이 실행될 때 건물이 없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장인 거죠. 또 저당권 설정 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므로 저당권 설정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면 실행할 때 경매가 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는 게 우리 판례장입니다. 언제요? 저당권 설정 시점. 근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데 언제요?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보통 처분할 때 이런 말을 쓰는데 같은 말입니다. 처분할 때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여기서 이제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다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기타 사유죠. 그러니까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기타 사유라는 것은 나머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공부할 거냐면 제외되는 거, 안 되는 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첫째, 환지 처분입니다.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두 번째, 원인행위의 실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 취소, 해제, 뭐 해지, 그러니까 원인행위의 실효로 무효 등으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 지금 우리가 판례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 공유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건물이 공유인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요. 관습법상. 근데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예외가 있긴 해요. 예외가 있긴 한데 그것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지가 건물이 아니라 뭐가요?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 제외되는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요 환지처분, 원인행위 실효,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답이 선택됐으니까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다음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판례 굉장히 많은데 어떡하냐? 지금 제가 다 판례 설명 드린 거예요. 근데 판례 중에 따로 외워두시면 편한 게 있어요. 암기 판례입니다. 건물과 대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래 되고 건물과 대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가 대지가 함께 매매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중간간에 읽지도 말고 결론은 뭐예요?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뭐 한다는 거예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유를 설명드리면 복잡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거자고요. 건물과 대지가 어떻게 해요?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저당권 설정 시에만 건물이 있으면 돼요. 근데 다만 예외가 있는데 건물과 대지의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 건물은 언제 있으면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 따라서 저당권 설정 시에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이 나중에 철거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건물과 대지의 뭐라고요? 공동저당이죠. 건물과 토지의 공동저당이 설정이 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두 개의 판례는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일종의 사례죠. 이 사례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을이 토지 소유자고요. 갑이 건물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다르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요건을 갖춰서 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 법정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땅이 을에서 정에게 양도가 됐어요.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래도 이 갑은 등기 없이 가지고 있는 이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새로운 토지 소유자인 정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대항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건물 때를 못 부시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할 필요 없고 등기 없이도 그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다는 말은 갑이 병에게 건물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부종성이 없, 수반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양도됐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병에게 쫓아가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병은 지상권을 아직 취득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 병에게 너는 지상권 없으니까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병은 지상권이 없더라도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말이지 그 법정지상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에요. 갑이 여전히 계속해서 법정지상권을 뭐하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병은 여전히 갑을 대의해서 을이나 정에게 지상권 설정 청구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취득할 수는 없지만 철거당하지 않는다. 왜요? 병이 없는 것이지 전 건물 소유자인 갑이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서 병은 갑을 대의해서 을이나 정에게 지상권 설정 청구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해줘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 부분도 확실하게 정리해 두셔야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고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문제도 굉장히 길고 사례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니까 요 사례 자체 갑을 병정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자체도 꼭 안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끝난 거죠? 지상권이 끝난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지역권하고 전세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